스콧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책에서 독자들에게 코뿔소가 되라. 다시 말해 코뿔소 생각을 하고 코뿔소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뿔소는 그 덩치가 3톤에 달하고 또 그 피부 두께가 5c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코뿔소 의식을, 코뿔소 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막아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의식을 가지고 제자의 생각이 충만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믿었다 하는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성장해서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저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여러 가지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규절을 다른 성서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의 영향 아래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몇 분,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 몇 달까지도 그 말의 영향 아래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우울하지요. 그러면 그 우울한 기분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 세상에 있는 말들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 말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고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곧 주님의 말씀이시지요. 사실 앞에서 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잡다한 것들에 붙들려서 꽁꽁 묶여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아래 살게 될 때, 그 영향 아래 거하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